안녕하세요. 5월 22일 오늘 아침의 묵상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몬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그러니까 피역공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은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숙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욥바에게는 수많은 집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 능력의 사도 베드로를 욥바의 사람들은 서로 모시고 싶어 했을 테고, 베드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집에서 머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무두장이, 이 피역공은 짐승의 가죽을 강홍하는 사람으로 죽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취급했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혐오 대상이었는데 말이죠. 기피 대상이었기에 무두장이의 집은 보통 번화가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왜 굳이 시몬 베드로는 혐오 대상인 무두장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장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방인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넬료를 향해서 고넬료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고넬료는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에 기막힌 그 타이밍에 베드로도 역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메시지를 줍니다. 부정한 짐승이 담긴 큰 보자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에 이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했습니다. 이전에도 먹은 적이 없고 지금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단호함을 표현합니다. 이 당황스러운 환상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게 되죠. 베드로가 알듯 말듯 아리송한 이 음성만 메아리 칠 뿐입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이 환상에 베드로는 의심을 갖기 시작하죠. 도대체 뭘까? 어떤 메시지일까?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베드로의 고민이 깊어지는 그 바로 그 시점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대문을 두드립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이방인 선교는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본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큼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모든 친밀한 왕래는 금지되고 함께 식탁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요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이방인과의 접촉은 부정한 일이라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도 그 관습과 율법에 묶여 있었음은 당연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장면에서 이방인만큼은 결코 받아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무두장이 집에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 집까지는 들어갈 수 있으나 이방인은 결코 안 된다라는 고집이고 편견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욥바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이방 민족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명령을 거부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항구가 바로 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고집과 한계의 상징이기도 한 지역인 거죠. 그 욥바에서 요나처럼 고집하던 베드로를 다른 것은 다 품을지라도, 무두장이까지는 품을 수 있어도
이방인만큼은 부정해서 안 된다는 그 자기 한계, 자기만의 관습, 자기만의 경험, 자기만의 그 편견에 베드로를 이 공간으로 몰아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일하심으로 열어내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 그 고집과 그리고 한계, 편견을 부숴내며 깨트리면서까지 말입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깨트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증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물 안에 증인들인 셈인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은 제자들의 열심과 비전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역시도 이방인 선교의 주도성은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집하고 한계와 편견에 묶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설득하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나 사도들 역시도 어리둥절한 채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에 이끌려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말이죠. 그렇게 한계와 무지의 제자들을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 나의 무지함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이런 나를, 이런 부족한 나를 도구로 삼아 큰 일을 이루시고자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강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집과 한계의 상징처럼 보이는 곳 욕바, 그 욕바에 도착한 요나도, 그리고 그런 욕바에서 베드로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 욕바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공간 속에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인도하시는, 그리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